방송입니다.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. KBS 잘생긴 아기 병사 박형식 씨가 턱 두 개를 만들고 이상한 표정으로 찍은 사진 보셨나요? 얼굴을 망가뜨리는 각도, 그러니까 카메라를 턱 아래에 두고 사진을 찍는 게 유행인데요. 이런 각도로 사진을 찍을 땐 분명히 못생긴 사람들이었는데 각도를 바꿔서 제대로 찍은 사진을 보면 미남 미녀. 그래서 이런 사진에 각도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이 붙었죠. 사진만 그런 게 아니에요. 우리 일상도 어떤 각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확 달라져요. 취직 못할 때 내 능력을 탓하면 기운이 쭉 빠지지만 날 아직 몰라보는 걸 거야.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힘이 나고요. 애인에게 차였을 때도 날 차버린 네가 더 손해야 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죠. 힘들고 속상한 일이 있다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. 좀 더 가볍게 그리고 긍정적으로.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캐스터 라디오입니다.